네, 심동구 조정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자, 2023년 6월 19일. 네, 19일. 네, 오랜만이십니다. 예, 예. 네. 딱 한 달 3일 전이네. 아이고, 그런데 엄청 덥더만은 좀 낫네. 네, 네. 선풍기를 틀어놔야 예, 예. 에어컨 틀어놓고. 예, 예. 자, 여러분, 오늘 예고돼 드린 대로 우리 심동보 제동님, 한 달 3일 만에. 예. 3일 전. 네. 5월 22일 날 제가 출근했었거든요. 네, 정말. 묵직한 주제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묵직한 주제. 네, 정말 대한민국의 이 명줄이 달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꼭 들으시면 좋겠어. 오늘 이 주제는. 그렇죠. 지금 대통령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군대도 마찬가지. 예. 제동님, 네, 그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 화면이 있죠. 네. 화면? 이 박근혜 대통령, 네. 이 책이잖아요. 예, 예, 예. 그 앞에다 제가 이제 마이크를 놨잖아요. 그죠? 예, 그러시네. 왜 놔놨죠? 마이크 잡고 얘기 좀 하라, 이거야. 아, 박근혜 대통령? 네, 네. 아, 박근혜 대통령도 진짜 답답하네, 솔직히. 네. 예, 예. 솔직히 좀 그렇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어, 뭐 하시나, 솔직히. 와,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방황한다기 보다는 이 나라가 솔직히 뭐가 어디로 가는지 좀 불안하잖아요. 예. 이럴 때 뭐가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시고, 특히 보수층에 한마디 리더가 없죠.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나타나셔가지고 좀 용기도 주시고, 네. 자유애국 국민들한테 좀 위안도 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진짜 낯서시겠어. 그 지난번 동아사가 벌써 몇 개월 한 두 달 됐나요? 네. 그 뒤로 또 조용하시고. 두 달이 훨씬 넘었죠. 두 달 보름. 네. 그때 그 누가 동아사 가셨을 때 대통령 한 번 더 하시소 이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짧은 말인데 일반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저는 말씀으로 탁 와닿더라고요. 아. 본인도 느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참, 또 사정이 있겠죠. 지금 뭔가 깊은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있겠지만, 뭐, 일단 몸이 좀 아직까지 불편해서 그런, 왜 몸이,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은, 다른 게 잘 안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좀 역할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나라 이게 뭐야 이게 아 보수는 보수대로 막 분열돼가지고 구심점이 없어서 그렇거든. 네, 네. 참 안타까워요. 저.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죽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이 침통한 상태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액션을 안 하시니까 네. 참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러다 또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게 오죽하면 그렇겠냐 하는 게 또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막 우리가 모르는 사정. 그렇지. 그래서 참 하여튼 기다려보죠 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심동보 제동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깊은 애정이 그렇죠? 애착이 있다고. 애정이 있는데 요즘은 네. 조금 자꾸 이제 아이고 마음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으려고 그래요. 아. 너무 지쳐가지고. 아. 정말 그렇게 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너무 실기하지 마시고 뭐 윤 대표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핵으로 빨리 마무리하시고
빵 치고 나야 돼. 어제 국민만을 상대로. 그렇죠. 네? 또 본인 입으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세가 결집될 것 같은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세 가지 이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핵무장 문제, 이른바 남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군대 과연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만약에 일전이 벌어진다면 자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네.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전직 장성으로서 네? 네. 우리 심 대동님이 군대에 몇 년 계셨죠? 사관학기 포함해서 36년. 36년. 네. 사관학기 빼고 32년. 네. 짧지 않은 세월을 보냈죠. 사관학교 생활 4년까지 합해가지고 36년간 예, 예. 국가가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가 키워줬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저한테 뭐 혜택을 많이 입었죠. 저는. 국가로부터.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군사 유학을 뭐 두 번 갔다 와고 미국 유학을. 예, 뭐 저 미국 국방대 같은 거 1년에 1억 들어가잖아요. 교육비가 엄청 비싼 학교예요, 이게. 그게 뭐 최 그게 밀리터리 하바드라고 그러거든. 미국 방대를. 그렇죠. 그런 게 군사 교육으로는 최고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학위가 국가 안보 전략이에요. 그 미국 어느 대학에도 학위 제목이 국가 안보 전략은 그밖에 없어. 그리고 그게 또 의회가도 인준을 해. 학위 인증에. 그만큼 권위가 있는 데거든요. 의회가 인준을 한다고. 인준을 한다고. 미국 의회가. 학위증이 그렇게 적혀 있어. 아. Vested by Congr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칼루치 있죠, 칼루치. 예, 예. 1차 북한 핵위기 그렇죠. 때. 네. 칼루치가 지금 미국 광대 그 교수 출신이에요. 제가 가기 2년 전까지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 그러니까 국가 통치 술 그 2차 과목이거든. 네. 그거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권위가 있는 학교. 칼루치 핵대사, 북핵대사가. 예, 예, 북핵대사. 네. 근데 칼루치가 저 그때 북한하고 대화하면서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저 캐도 그 저 발전소 지어주고 뭐 이런 거 합의하고 그랬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북한의 기만에 쏘은 건데 그 자기 후회했잖아. 칼루치가 내가 그 잘 몰랐다. 속았다. 그럼요. 실토했어 실토. 실패했다는 걸 이제 그렇지. 게. 학자로서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예예. 예, 예. 자. 첫 번째입니다. 정말 오늘 일전 북한군하고 일전이 있다. 네. 여긴 핵무장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핵 공격까지. 네. 과연 대한민국 군대가 자신이 있느냐? 네? 그리고 오늘 일전이 있다 이 생각이요. 저, 솔직히 저 구호를 제가 전투 구호를 제정을 했거든. 그렇죠. 2004년에 그 진급해가지고 완스타로 그들 제2함대 전투전단장으로 제가 첩보적으로 받아갔어요. 아. 그게 제2함대가. 창성이 된 게 2004년입니까? 네, 2004년 1월 1일부로 이제 진급해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19년 전이네. 예. 첫 지휘관으로 발령받아 간 데가 2함대 전투전단장이에요. 그 전투전단장이 2함대 그 전투함들 있잖아요. 한 70여 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상시에 훈련시키고 전비태세. 그 다음에 유산 씨는 현장에 해상에 나가서 현장에서 지휘하게 돼 있다고 네. 전투전단 임무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함대에서 크게 보면은 제가 빨리 나가기 전에 2년 전에 제2 연평해전이 있었잖아요. 제2 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날. 아, 2002년에. 예, 6월 29일. 6월 29일 날. 예, 그러니까 1년 반 후에 제가 이제 실제 거기 갔거든. 아. 가면서 이제 왜냐면 제2 연평해전은 제가 그 합참에서 과장이 뭐냐면 정보작전 과장을 했어요. 네. Information Operation. 그 과를 제가 창설을 했어. 근일에서. 왜냐면 사이버전,
심리전, 공보작전, 뭐, 그 다음에 정밀타격, 이런 처음 한 9개 기능이 통합해서 작전을 하는 새로운 작전 행태가 생긴 거야. 네. 미국의 저 걸프전 때. 네. 그런데 미국 방대 그게 시장에 나가지고, 지휘통제전 과장이라고 발령이 나갔어요. 그 과는 별로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유명한 과가 아니야. 네. 그게 기능을 좀 보강을 하면은 첨단 작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네. 그 과를 제가 창설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1월 26일 날 부임해가지고 4월 1일부로 창설했다니까. 인원을 증편을 네. 4명을 해서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임평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상작전과장이 주무과장인데 합참의장이 지휘 서신을 귀환하라 이거야. 네. 정군에 하달한다. 왜냐하면 군 내에서도 굉장히 분분해서요. 우리 고속전이 객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작전과장은 해군 대령이고 네. 실제 그 해상작전에 대한 책임은 아니야. 하지만 그런 걸 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임무관한테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면서 재임평이전을 쫙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교훈도 네. 뽑아요. 그래서, 6페이지 그 A4지로 그 하달을 했어요. 네. 그리고 교훈이 5개가 들어있어. 교훈이. 그러니까 2002년 6월 29일 재연평이전이라는 네. 게, 네. 바로 이게 월드컵. 그렇죠. 네. 요코하마 경기장에서, 네. 네. 4강전이 벌어졌던 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때 내 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4강전을 내가 구경하려고 예, 예. 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 내가 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서울을 떠날 때는 제2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모르고 이제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니까 일본이 난리가 났더라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2연평해전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 어차피 이 월드컵 4강 경기는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딱 화면에 나타나는 거야. 이유 여사랑. 그게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거기 이제 거기 가셨잖아, 일본에. 완전히 대한민국 해군은 연평도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딱 요코하마 경기장에 나타나더라니까, 이유 여사하고. 글쎄, 뭐, 그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은 그 행동을 하셨는데. 예. 하여튼 우리 고속전이 가라앉았어요. 그래, 나는 그게 왜냐면 한참 바쁜 그 해상작전과 이런데 뭐 내가 일부러 안 갔어. 왜냐면 네. 그릇이잖아. 내가 시간을 뺏을 수 있거든. 야, 뭐 어떻게 돌아가느냐 뭐 물어보면 또 대답해 줘야 되고 후배들도. 그래서 내가 일체 안 가다가 이제 이게 임무가 떨어져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쭉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다행인 거야. 당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방심한 거예요. 그 해군이 아주 뭐 감투정신 해가지고 막 그냥 나하고 그 진짜 전사를 6명 했잖아요. 네. 중장이 그냥 즉사해버렸다니까. 윤영아 소령이. 그렇지. 대위죠. 그 정도로 이게 치명적으로 그냥 당해버린데 순식간에. 야, 이거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차 싶은 거야. 이게 제1연평해진이 그거 딱 3년 전에 1999년 6월 15일 날 네. 제1연평해전이 일어났죠. 그렇죠.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이 엄청 당했거든. 의뢰진이, 북한 의뢰진이 객침됐어.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그 북한 함정들이 막 반파되고 막 전사자가 몇십 명씩 생기 이랬다고. 묵사발을 낸 거지. 묵사발 났어. 우리 해군이 네. 반격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북한이 제1연평해전 끝나고요. 김정일이가 다음 날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요.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 그때 한 말이 딱 내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 6.25 전쟁 끝나고 남조선하고 직접 한번 붙어보니까 실제 전투를 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 아, 연평해전을 해보니까. 왜 북한은 전부 재래식이에요.
해군이. 수동이야, 수동. 배 위에 있는 포가 전부 수동으로 사람이 돌려야 돼. 선해, 고각, 뭐, 일일이. 해군은 저, 그때도 이미 해군은 원격 발사야. 자동화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 해군은? 예, 사격 통제 체계 시스템에서 네. 포가 레이더를 표적을 잡고 있으면 포가 연동이 돼가지고요. 네. 자동으로 따라가. 그 포대 안에 북한은 사람이 잔뜩 붙어 있는데 우리 사람도 그걸 많이 안 붙어.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네. 김정일을 한장하게 있는 거야, 북한 해군들이. 아. 남조선 해군은 사람도 잘 안 보이는데 포는 따라오고 아.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사율로 날아가잖아. 20mm 발칸 같은 건 1분에 2,000발에 날아가요. 그냥 묵사발을 내버리는 거예요. 묵사발을 난 거지. 그래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당한 배가 PCF 684라고 있어요. 네. 등산곶 684 이렇게 부르는데 그 215톤급 북한 갱비정이죠. 완파가 돼가지고 끌려갔다고 예인해가지고. 북한이 그 예, 네, 그 타고 있는 놈 그게 한 44명이 타는데 많이 죽었어. 아, 자, 그러니까 제1 연평해전에서 북한 해군이 묵사발냈다는 건 사실이구만. 예, 묵사발났어. 그때 그걸 소상히 알고 계시는구나. 예, 우리 제독님이. 그리고 저그 그때 이함대 사령관의 박정성 소장, 해군 소장, 아. 제독 이제 상한학교 6년 선배예요. 네, 고등학교도 내 선배예요. 아. 내가 잘 알아. 이 양반은 엄청 전투적인 분이거든. 아. 성격은 좀 아주 갈갈하신데 소신이 한데 이분이 6개월간 거의 매일같이 실전을 상징한 고강도 훈련과 전술들을 반복했다. 이게 그저께 저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 아, 이 양반아, 이 양반이 네, 동아일보랑 네. 인터뷰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제1 연평해전 때 네. 1999년 쉽게 말하면 평택. 그렇죠. 평택 사령관 아니야. 네. 근데 그때는 이함대 사령부가 평택이 아니고 인천에 있었어, 인천. 그렇지, 인천에 있었지. 인천 월미도에 있었다. 월미도에 있었지. 그때만 하더라도. 예. 네. 근데 하여튼 그게 뭐 사령부가 월미도 인천에 있던 평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령관의 그 지휘관의 그 마인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투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일부러 이거 반드시 도발할 걸 봤다는 거야. 아. 북한이 반드시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거 하자 그 감청 첩보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사람 그때 이제 김대중 정권이야. 그렇죠. 소위 말 햇볕 정책 운운할 때. 그 양아 부임하자마자 계속 그저 북한 이제 전력 배치하는 거 막 다 분석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엄청 시킨 거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장병들은 좀 피곤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 전투가 벌어지는 거를 살아가는 확신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걸 연평해전에 그래 승리를 한 거예요. 제1연평해전에. 자, 제1연평해전 3년이 일어났는데 참수리 357을 객침시킨 배가 어느 배인지 모르시죠? 제1연평해전 당한 684야. PCF 684 등산권 684가 참수리 357을 객침시켰다니까. 자, 등산권 684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보복을 한 거구만. 그럼요. 그러니까 3년 후에. 3년 후에. 3년 후에 북한 해군이 보복한 거예요. 보복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뚫린 거예요? 자, 684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 원래 제1연평해전 때 684의 최대 무장이 제일 큰 구경이 37mm 쌍열 기관포예요. 37mm 쌍열 기관포 두 이연장. 예. 그 다음 그 밑에 14.5mm 또 기관총. 그 외에는 큰 안포가 없어. 제2연평해전 때 684가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전차포를 달고 나온 거야. 아, 북한 해군이. 85mm. 아. 그게 그 전차포가 육상에 전차포 있죠. 그걸 배에다 갖다 붙여서 용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좀 수동이죠. 예. 뭐 사격 통제장 이런 우리 식은 아니고. 근데 그거는 가까이 가가지고 정조전 하지 않으면 그 맹종을 못 시켜. 맞지가 않는구만. 근데 385mm 전차포를 달고 놓은 거예요. 684. 근데 이 684가 357 우리 고속중을 접근할 때 네. 고속중 편대 두 척이 기동을 하는데 우리 고속중이 좀 방심을 한 거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제2연평해전 내가 저 분석을 했다고 그러잖아. 합참의장 기술서지 때문에. 그러니까 왜 방심한 거냐 말이야.
설마 한 거지, 설마. 아, 설마 북한 해군이 공격을. 7년 병인데 그걸 당한 놈들이. 당한 놈들이. 도발하겠나? 도발하겠나? 할 수도 있잖아요. 맛을 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속력이 그냥 최저 속력으로 기동을 했다니까. 저기 저거는 저건 전속으로 기동해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 NLL 우리는 넘어가지고. 그럼 우리도 전속으로 기동하면서 거의 대응 기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전투 배치해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 전속으로 기동하면서 전포를 있잖아요. 82mm 그 전차포 포함해서 우리를 딱 겨나게 내려왔어. 그다음에 레이더하고 이렇게 전부 전 탐지 장비를 가동 풀 가동해 내려왔다니까 전속으로. 한방 붙으려고. 그거는요, 내가 현장 지휘관이었으면 먼저 쏴버려. 그건 자위 100% 교전 수칙상에 네. 자위권 행사 요건이 있거든. 하... 그런 경우는 우리가 먼저 쏴도 괜찮아요. 네. 한미연합 교전 규칙이 있어요. 그 자위권 행사에 딱 해당돼. 네. 저기 전속으로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모든 게 전투 배치 상태다. 모든 저 무장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 전 탐지 장비 가도 이런 건 전부 다 자위권 행사 요건에 맞아. 네. 우리가 먼저 쏴가지고 객침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객침시키지 않으면은 먼저 우리가 객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위권이라니까. 그렇죠. 객침시키버려야 돼 그거는. 이미 NLL 넘어온 거니까. 넘어왔는데다가 우리 해역에 네. 우리 NLL 남방에서 적함이 우리를 전속으로 모든 함포를 겨냥해서 전투배치 상태에서 오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왜?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지동도 좀 느리게 했고 먼저 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mm 전차포를 가지고 고속정 있잖아요. 그 정장이 그 고속정은 밖에서 오픈브릿지에서 지휘를 해요. 네. 정확하게 그걸 가게해버린 거야. 그거를 때렸다고 정통으로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맞았냐 이거야. 아, 그 방심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해군이 그때 뭐 하면 야 신동보 말이야 해군 출신 뭐죠 해군 그게 아니고 사실을 잘 아셔야 된다니까. 야. 왜 다음에 잘못하면 또 당한다니까. 방심하면 그런 제2의 연평해전한다 천안함 같은 거 네. 방지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오늘 바로 전투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해라 이 말이야. 그 얘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야. 나는 그럼 내가 또 대의 때 무장관선수 객심시키다 그랬잖아요. 예, 예. 실제 전투도 해봤고 이한배 전투 전단장도 그걸 현장에서 해봤고 함장도 뭐 해라 무수하게 해상에서 이걸 그런 거 유사한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내가 피를 피맺힌 나 한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해군은 방심하면 안 된다 이게. 그걸 다 한 거예요 이거. 그 정량부도 전사해 버리고 이게 막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다음에 그 아까만 30 7mm 쌍열 기관포부터 막 쉐리 막 저 배가다 막 불제처럼 그냥 갈기 뿌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획 그렇죠. 들어와서 그렇죠. 쑥대밭에 만들어 버린 거구나. 그래가지고 합참의장 지휘수진에 다섯 개 교훈제 첫 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적의 기습 예방, 초기 피해 최소화, 생존성 향상 대책 강구해라. 이게 들어있다니까. 그 내가 개안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이게 지금 6월 달에 6월 29일이면은 저 제2연평이 일어난 지가 지금 오늘 19일이잖아. 열흘 네. 남았네. 네. 다시 한번 본심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천안함이 피격됐어요. 그렇죠. 겨울에 1월 26일 날. 네네. 근데 그 두 달 반 전에 대청의 해전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대청해전. 예, 대청도 쪽에 NLL을 북한 경비정이 넘어왔는데 우리 고속정이 작살을 내버렸어. 아. 그래가지고 거기 반파가다가 예인을 해가지고 끌려갔다니까. 아. 그리고 거기 타고 있던 이는 8명이 북한군이 죽었어요.
바로 당했지. 이게 다 공표가 된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다 공표된 거예요. 아하. 됐는데 또 마찬가지야. 대청이제가 북한 착살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앞으로 제1연평해전에서 당한 걸 가지고 3년 후에 제2연평해전에 우리를 기습해서 고속경 경침시켰잖아요. 아, 보복을 한 거지. 대청해전에서 당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아. 바로 두 달 반에 천안함을 경침시켜버린 거야. 나는 그래 봐. 아. 이 보복이야 보복. 보복. 그런데 설마 뭐 서해는 그 해상 조건이 특히 수심 예. 수중 조건이 잠수함이 작전하기는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해역이에요. 네. 수심이 얕고 일단 그다음에 그 잠수함이 수중에서 기동하고 하기에는 그래서 잠수함 위협이 비교적 동해에 비하면은 좀 덜해. 하지만은 수해 잠수함이 비파고시 잠수함이 배치돼 있거든. 그 동서에 나눠져 있잖아 북한은. 그 소외 작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예. 예. 그건 대비를 해야 돼. 방심하면 안 돼. 그런데 아. 잠수 비파고시에서 잠수함이 내려와가지고 한 3일 전에 출항해가지고 때려버린 거야. 의뢰를. 의뢰로 천안함을. 예.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근데 천안함이 그 며칠 동안 계속 그 백령도 서남방에 있었거든. 네. 거기도 내가 이제 백령도 기지장 타고 잘 아는데 아. 그 이상한 거야. 백령도에서 기지장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뭐 그 일대를 뭐 아, 완전히 정통하시고. 거기는 고속정도 잘 안 가는 데거든. 그 연봉마이라고 이거 심층이가 예.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연꽃이 떠올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봉바위라는 게 있어요. 거기 찝찝해서 고속정도 그쪽으로 잘 안 지나다니는데 네. 초계함이 1200동고 초계함이 거기 며칠 있었다고 저속으로.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근데 북한에 그때 막 그 저 위협이 막 고조되면서 그 이제 백령도를 은폐를 해서 예. 그것 때문에 그랬나? 그건 나는 정확하게 그건 이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해요. 하여튼 거기에 있었는데 북한이 그걸 겨냥해서 내려와서 때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네. 하여튼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보복이 당한 거야. 보복에. 대청해전. 그러니까 바로 그 2010년 천안함 사건 전에 예. 바로 전에 대청해전이 있었다 이게. 2009년 11월 10일 아. 10일에 대청해전이 있었거든요. 2009년 11월 10일. 아. 근데 천안함에 2010년 1월 26일에 피해됐어요. 그렇지. 1월 26일이지. 불과 한 두 달 발. 1월 26일 금요일에 금요일. 그러니까. 내 기억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피해됐잖아요. 자, 이게 이제 큰 전투가 네 번 있었는데 하나 또 뭐 있죠? 연평도 포격이 있어. 연평도 무력 포격. 그러니까 천안함이 1월 26일 날 하는데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붉은 대낮에. 그렇죠. 북한이 그냥 뭐 해안포로 그냥 막 연평도 퍼붓어. 예. 그리고 해병대가 두 명이 전사를 하고 민간인도 두 명이 죽었잖아요. 예예.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사실 전쟁 선포야, 이거는. 내가 그렇지. 보기에는요. 완전 부산을, 북한을 그때 작살내버렸어야 돼. 우리가 K9으로 연평부대에서 그 대응 그 포격을 했어. 그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제가 대통령 같으면요. 그 사군단 전체를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김영철이 있었잖아요. 사군단. 사군단. 예. 사군단. 북한군 사군단. 사군단 야에 그게 다 있거든요. 해군부대가. 아. 작살내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걸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북한이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근데 왜냐면 천안함, 왜 연평도 포기했냐면 이것도 보복이야. 아. 왜냐면 천안함 포기하고 5월 24일 날 뭐 했죠? 대북 제재 조치 발표했어요. 그렇지. 5.24 조치. 의사 조치, 대북 제재. 그러니까 네. 이게 또 김태형 당시 국방부 장관도 그 대북 심리전 재개하겠다 아. 발표했거든. 그 실제 군사 비교 붕괴선 지역 그 7개소에 대북 확성기하고 전광판을 설치를 했어요. 어허.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2004년에 이걸 중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6년 만에 이거 설치를 해. 그다음에 또 군사 붕괴선 6개소에 대응 기구
를 이용한 전단 작전 있잖아요. 그렇지. 전단부를 삐라 보내는 걸 또 준비를 했어.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 기념관에 가셔가지고. 그렇지. 이걸 발표를 해요. 대북 제재 조치 발표. 딱 하니까 연평도 포격 때린 거예요. 이것도 보복이야. 모든 게 북한이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아,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했잖아요. 예? 반드시 대비를 해야 돼. 일진이 있다. 북한이 보복할 거다. 절대 가만히 안, 그냥 안 넘어가는 거죠. 나는 이게 다 연계성이 있는 거야. 물고 물리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연평도 포기에 당했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북 학생기 방송하고 막 했어. 하니까 2014년 11월 4일 날, 북한 최고위급이 3명이 북한, 김정은이 빼고는 제일 높은 놈 3놈이 내려왔어. 네. 누구냐, 항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또, 김양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를 빌미로 네. 내려와가지고, 김관익 당시 국가안보실장하고, 또 누구죠? 그저 통일부 장관 네. 만났잖아요. 6일째. 아, 6일째가. 그 오찬도 하고, 인천에서. 핵심이 그거예요. 전단 살포 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정하러 내려온 거야. 그만큼 무서운 거야. 이게 대북 전단이라는 게 이게 심리전이. 북한의 체제를 근본부터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니까. 북한이 이제 우상화된 게 전부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주민들이 인식하면 정권은 무너진다. 그만큼 민감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해놨고, 그대로 해. 우리가 학생이 방송하고 하니까 2015년 다음에 예. 또 뭐 했죠? 목함제로 도발했네. 그렇지. 그리고 우리 부산 두 명이 막 발목 잘리 나가고 막 내가 그 이문도 갔었어요. 네네. 국군 서울지구 수도병원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직접 그쪽에다가 보복을 한 거야. 학생기를 그냥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북한이. 학생기 방송을 8월 12일 날 목함절이 또 폭발이 일어나고 우리가 방송을 재개를 하니까 8월 20일 딱 열흘 후에 대북 학생기에다가 두 발을 쏴. 북한이. 그래서 또 중지를 해. 이게 악순환이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8월 24일 날 그 채널A에 내가 뉴스 특급에 출연을 했어요. 아, 2000? 그때 몇 년도? 15년? 15년, 그러니까 그때 막,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네. 그렇죠. 예. 왜냐면 4일 동안 계속 고위급 접촉을 하고, 총력전을 했거든, 북한이. 이거, 중지시키려고. 그렇지. 그때. 대북 확성기, 예. 대북 삐라, 살포. 그래가지고 뭐 김정봉 그 국정원 대북 실장 한 사람 강명도 또 뭐 저 세종연구소 뭐 홍현씨 이 양반이 저 얼마 전에 그게 했더구먼 뭐 외교안보 연구원장 원장 하나 쫓겨났지. 내가 네 명이 그 저 패널을 네. 방송을 한 두 시간 했어요. 그런데 군 출신 내 혼자니까 막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거 쭉 보면은요. 근데 저 최근에 어제 보도에 뭐 김영철이가 또 복권했네. 그렇죠. 이게 심상찮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 네. 김영철이 복권이라는 천안함 폭침 주범이거든. 네.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도 김영철이 지휘했거든. 네. 지뢰도발도 김영철이가 이거 한 놈이거든. 그 전에 2008년대 박강자 씨 저 그렇죠. 관광하다가 저 피격됐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김영철이 지시한 거야. 이 모든 악성 도발에 이 주범이야. 이놈이 노동당 중앙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를 했네. 아하. 나 이거 예사를 보면 안 돼. 아. 철저히 대비해서 이게 북한이 특대행 도발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지난번에 저 위성 발사해가지고 실패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체면이 깎여가지고요. 리더십이 흔들려요. 내가 보기에는. 아. 그러니까 이걸 돌파구로 찾아야 되는데 도발밖에 없어. 한다니까. 그래서 김영철을 컴백시킨 거다. 나는 그렇게 봐요. 아, 중요한 얘기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이명박 정권 때 아주 진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은 네. 도발.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뭡니까? 뭐 지뢰라든가 이런 거. 어? 예. 이거 다 김혁철이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목감질의 도발. 아. 뭐 천안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도발. 그렇죠. 그 앞에 방황자시. 어, 관광하는 그때 한참 하위 무대에. 그렇지. 어? 우리 국민이 그 금강산에 그때 관광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걸 갖다 아침에 산책하는데 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이놈이 한 거야, 이놈이. 김영철이가. 그러면은 이 김영철이가 이제 컴백을 했는데. 예. 네. 보복을 한다면. 예. 네. 무슨 방식이 될까요? 비상천외항을 할 거예요. 왜냐면 천안함을 갖다가. 그렇지. 북한 잠수정을 내려보내서 격침시킬 거는 아무도 예상 못 했잖아요. 우리가 뚫린 거지. 예. 그 다음에 연평도를 포격할 것도 생각 못 했고. 예. 그 다음에 그 지뢰. 예. 목함 지뢰. 예. 그걸로 초토화시킬 건 예. 몰랐고. 예. 근데 내가 그 저 천안함 때 있잖아요. 내가 그 그걸 뭐 이렇게 내 블로그나 SNS도 많이 올려왔는데 반드시 이거 저 보복해야 된다. 전화나 어디를 보복하느냐? 네. 보복을 못했잖아요. 네. 비파곶 북한 잠수함 기지를 우리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수중에서 네. 밖에서 의뢰를 쏴버리면 되거든. 네. 옛날 독일이 그랬어요. 독일이 1차 대전 끝나고요. 독일 군함을 영국 그 포틀랜드 있죠 위에. 70년 전 하여튼 거의 독일 사던 군함을 다 영국이 납포를 해가지고 거기 끌어다 놨다고. 독일이 그냥 1차 대전에 엄청 그 한이 많잖아. 네. 베르사유 조약해가지고 전비도 뭐 엄청 물어내고 그래 2차 대전이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히틀러 정권 잡은 것도 네. 독일 국민의 그 피해의식 이런 거 자극해가지고 그 정권까지 잡았다고 보면 나치당이 출범한 것도 그래 보시면 돼. 네. 근데 독일이 2차 대전 딱 났죠.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잘 안 알려진 거야. 영국 거기에 독일 영국 해군 군항에 네. 독일 그 1차 대전 독일 군함 막 그 응용시키는 한 거기에 얘를 쳐들어간다고. 잠수함을 보내. 잠수함을 집어가지고 작살을 내버려요. 영국 해군을. 그리고 영국 해군의 제일 큰 그 저 전함. 전함을 그날 격침시켜버려요. 그래 보복을 해. 독일이. 그런 선례가 있어. 히틀러가. 아. 네, 그런 선례가 있어. 네. 1939년도에. 예. 예? 예. 그냥 보복했잖아요. 이거는 저 천안함, 그 저 독일이 그 위에서 북해에서 출항시켜가지고 영국 그 해군 모함까지 예. 잠수함을 침투시켜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항의도 장기간 해야 되고 중간에 바가지각될 수도 있고 그게 많잖아요. 장애가 많은데 불구하고 그걸 성공을 시키는데 비파곳에 있는 잠수정을 수중으로 침투시켜 백령도 남방에 있는 우리 초계함을 객침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굉장히 쉬운 그 독일에 비하면은 그 굉장히 짧은. 그럼 아, 근데 그 대비를 아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그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천안함 그런데 그때 뭐 그때 지금 우리 제동이 말씀은 천안함이 폭침이 딱 됐으면 네. 그냥 숨도 안 쉬고 비파곳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야 그걸 내가 주장 많이 했어요. 비파곳을 바로 실시간으로 보복을 해야 되는. 비파곳이 우리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비파곳 항구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렸어야 돼. 불바다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밖에서 의뢰 몇 발만 쏘면 돼. 정박 중에 있는 배 있죠. 네. 수중에서 쏘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빠져나오버리는 거야. 어떻게 알아? 우리 그런 적 없다. 근데 거기에 있는 배가 객침이 되잖아요. 네. 그 잠수함 잠수정이 이렇게 다사사사 계류되어 있거든. 한 척 맞으면 다사사 연쇄적으로 다 날아가요. 아, 북한군 잠수정이? 그렇죠. 어? 비파곶 그, 앞에 네. 정박해 있는 잠수정을? 그, 항구가, 거기가, 북한 잠수함 기지는 공통점이
바닷물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해저로. 네. 해저로 저 우리 그 저 007 영화 보면 왜 동물 같은 데 막 잠수함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고. 아. 거기다 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 뭐 내부 그냥 폭발이 일어나 다 끝나버리지. 굉장히 방어 취약하다니까 오히려. 그거를 왜 보복을 확실히 해버렸어야지. 북한에 다시는 그런 도발 엄두를 못 내게. 왜? 그렇게 했으면요. 김정은이가 그 리더십이 그 완전히 흔들릴 뿐이지. 북한 네. 주민들은 할 말이 없지. 왜 당했냐고. 북한 주민들도 심심해. 아무리 그 통제를 해도 알 거 아니야. 네, 네. 그 잠수함 기지가 통째로 날아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북한이 도발 엄두를 못 내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니까. 그때 외무됐죠? 한마디로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이 그 전쟁 의지 학권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전 의지가 결전 의지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가 결전 의지가 없으면요 절대 그거 안 돼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야. 이걸 약속을 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다음 주제 때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걸 결전 의지 없이 대통령이요 아, 실제 전쟁하라는 건 아니지. 그렇지. 전쟁을 예방을 해야지. 당연히 평화를 지키는 게 맞는데 하지만 국군 통수권자 필요할 때는 결전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전쟁을 각오하고 하지 않으면은 그 호전 집단으로부터의 도발을 그걸 막을 수가 없다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역사 역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최고 국가의 그 저 원수가 그 의지 있잖아요. 그게 결국 달렸어. 그게 관건이야, 관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한테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일종의 결전 의지가 전무했다. 예, 나는 그 대통령을 안 봐. 아. 무슨 그런 무슨 뭐 현대 뭐 건설 뭐 사들 아 그게 뭐 필요 있어? 그렇지. 현대 건설 그건 뭐 누구나 뭐 하는 거 하지 이거 대통령 그게 아니고 국가 그 국민의 생명 지켜야 되는데 국가를 그때 그랬잖아. 내가 현대중공업 회장 어? 배를 만들어봤는데. 이게 폭침이 아니라 피로 파괴다 그랬잖아.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게 참 나는 아쉽다. 예, 예. 그게,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예. 제2 연평이 지나가 참수리 357을 인양을 해야 되잖아. 예. 인양을 했어요. 예. 북한이 막 공갈 협박하고 야단 났어. 인양을 하면은 그냥 안 두겠다. 아. 인양 작전을 내가 또 계획을 수립했잖아. 아. 그런데 이게 한국군 단독을 하면 이거 보복할 당할 수 있잖아요. 예, 예. 한미 연합을 했어요. 아하. 연합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연합사하고 이걸 해가지고 그 저 영문으로 브리핑하고 뭐 하여튼 뭐 그 좀 복잡한 게 있는데. 한미 해군이 합참해서. 합참해서. 연합사 불러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공동 작전을 했다니까. 그리고 그걸 발표를 해. 공동으로 이거 인양작전한다. 그래 인양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러면서 그때 연구한 게 뭘 했냐면 판문점 도끼 반응 있죠. 네. 그것도 사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아. 도끼 반응 때 완전히 전쟁 각오했거든. 그렇지. 8.18 도끼 반응. 항공만 불러놨고 막 그다음 데프콘 3까지 내렸잖아. 예, 예. 그래서 북한이 다시 또 미루나무 도끼 마련 같은 거 하면은 북한을 그냥 작살해버리겠다 이랬거든. 그렇지. 그렇게 공포를 해. 그걸 잔뜩 줄었고 다 했어요. 미루나무 잘라내고 다 했다고. 물론이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작살내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때 다 검토를 했었나? 그렇게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인양격진을 한 거예요. 그 북한에 조용히 있었더라고 조용히. 네, 참.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군은, 네. 지금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에 대해서 그런 보복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은 갖춰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제동님 보시기에. 능력. 해군은 또 위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아. 합참 국방부 장관 이렇게. 해군은 하면은 의지 분명히 있고. 그다음 능력은 넘쳐.
아, 능력 넘친다. 넘친다. 넘쳐, 넘쳐. 야, 북한... 제가 농담 삼아 내가 서울대 트로트 포럼에 강의를 한 7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예. 내한테 뭐, 저 이지삼까지 필요 없다. 구축함 한 척만 줘라. 내가 3일 내에 북한 전 해군을 전멸시키겠다 그랬어요. 아. 전 해군을 3일 내에 다 개멸시키버리겠다. 내 자신 있다 그랬어요. 그 정도 해군이 돼. 엄청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전력에 야.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해군이. 지금 대한민국 해군이. 예, 네, 근데 병력은, 해군이 병력난이 좀 심해요. 해군은 병력을 안 늘려줘. 배는 자꾸 노는데. 아. 해군이 그래서 타군에 비하면요. 장성도 한 2년 먼저 전역합니다. 그. 전역을 해야 후배들이 진급을 하자. 예, 예. 그 순환정년이라는 이상한 제도가 있는데 왜 할 수 없어. 병력이 이제, 적으니까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해군에 그런 애로는 많아요. 고생 많이 하는데. 근데 막강한 그걸 가지고 있다고. 이 김영철이가 다시 김정은 옆으로 컴백한 거. 이건 우리 이 김영철. 그렇죠.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모종의 군사 도발. 이것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약간 그런 조짐을 난 느낌이. 각별히 거지. 조심해야 된다. 예, 네? 예. 이게 오늘 심정보 제동님의 난 탁견으로 받아들이겠어. 아, 그리고 저 김정은이 현재 상태가 아. 상태가 지금 저 우상화시킨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게 체면이 안 서. 그저 특히 저 위성 발사 실패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 민심이 흉흉해.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바로 그 탈북 엑소더스. 예? 예. 지금 이제 탈북자들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는 예. 거예요. 예. 네? 예.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이게 핵무기가 개발돼 있고 인민군 체제도 전쟁 체제도 확고한데 예. 그 김정은 체제가 붕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 대비해야 돼. 대비해야 된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네. 우리 그 뭐 김정일이 죽었었잖아요. 2011년 12월 달에 죽었네. 그렇죠. 69살 죽었어요. 네. 급성 심근경색 심장 쇼크 합병증으로 이거 죽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네. 예상한 사람 있습니까? 네. 갑자기 죽어버렸잖아. 그 앞에 제가 할아버지 김일성이 1996년 7월 달에 죽었네. 82세로. 네. 이것도 급성 뇌출혈이야. 또는 심근경색. 이 전부 심혈관 질환이야. 네네네. 그 집안 내력이. 집안 내력이. 그 김정은이가 지금 저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심해. 이게 신체 상태가. 그렇지. 의사들 다 그런데요. 이야, 저거 위험해 보인다 이거. 145kg야. 145kg. 그다음에 줄 담배에 술. 하여튼 혈관에 안 좋은 일을 다 하네 이거. 이 인간이. 145kg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됐죠? 우리 국정원 발표죠. 국정원 발표. 저는 국정원 저 국회 보고했잖아요. 보고해서. 네. 북한군이 저 평균 체중이 얼마인지 아시죠? 43kg예요. 43 그렇죠. 그럼 43 곱하기 3 그게 3배 되잖아. 3배 이상이네. 한 사람이 그 저 몸무게가 그게 그 저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저는 갑자기 김정은 급사에 놓을 것 같아요. 아. 대비해야 된다니까 대비해. 김정은 급사에. 예. 네. 언제 그 북한 급변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급변 사태지. 그게 저 작게도 있어. 급변 사태 대비 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더 정교하게 따듬어야 되고. 이것도 맞죠. 오늘 일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야. 북한 급변 사태도. 지금 주한 미군 사령관이 네. 급변 사태 전문가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러카메라. 러카메라. 응? 급변 사태 전문가. 북한 저 주한 미군도 전투 우호가 파이트 투낫이에요. 오늘 저녁에 전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파이트 투낫이거든. 그런데 네. 내가 먼저 선수 쳤어. 2004년도에 오늘 일진이 있다 내가 먼저 만들었거든. 아. 그래가지고 모든 전투함 한 교에다가 다 게시를 했다니까. 그것도 하나 더
전후가 사소한 NLL 우리가 지킨다. 왜? 이 한 대가 그런데. 그 두 개를 이제 전 그걸 심지동이 만든 네, 그거예요? 만들어가지고 한, 모든 한국에 게시해라 했는데. 아, 심지동님이 선전선동에 강하시구나. 제 선동. 아니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아주 굉장히 익숙한 슬로건인데 그게 뭐였죠? 전후가 사소한 전후가 사소한 NLL NLL 우리가 지킨다. 이건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 예. 네. 그게 왜 유명하냐면은 이거 신동보 네네 내가 메이드 바이 신동보. 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일진이 있다는 거는 많이 그렇게 안 알려지고 전후가 사소한 NLL 우리가 지킨다. 이거는 서해 소호관 있잖아요. 그렇죠. 이함대. 그나마 천안함 있고 357 있고 다 있거든. 까라는 매들 그렇게 다 인양해 갖고 갖다 놨잖아요. 그 다음에 실내에 막 이제 1연평이든 2연평 전부 다 뭐 그 쫙 설명하는 게 있어요. 예. 입구 딱 정면에 들어가면은 그 게시돼 있다고. 아하. 전후가 사소한 NNL 우리가 지킨다. 서해 소호관 입구에 정면에 딱 있어요. 그게. 그때 이게 해군 준장 때 만든 구호. 예, 예, 예. 왜냐면 내가 뭐 백날 뭐 그 내가 훈시하고 막 전단장 지시상 나 전단 지시도 많이 안 내렸어요. 아. 한마디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효과를 많이 봤어요. 아 이건 우리가 그 섬지다. 야 저거 진짜 멋지다 그랬는데. 아 심지동님이 내가 만들었어. 에드머럴 심이 예. 하실 한 걸 몰랐네. 네 예, 내가 만들어. 아. 그 내가 농담으로 그래서 새 속을 야 저거 저 출처가 어디야? 이거 잘 모르더라고. 그 저작권 침해다 그랬어. 저작권 저작권이지. 아.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고 그랬어. 그러면 전후가 사수한 NLL 우리가 지킨다. 멋있잖아요. 멋있지. 근데 뭐 이야기하다 그러지? 아니 지금 저 이 그래서 그러한 그 생각으로 오늘 일정이 있다 생각하고 김정은 급사 또 지금 그 북한이 지금 내부가요. 예. 탈북자 저 외교관들 연쇄 탈북하죠. 민생이 이 고초가 말이 아니래. 강력 검재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3배로 늘어났대요. 왜냐면 뭐 묵기 살기 힘들고 하니까 막 그냥 도둑질하고 막 강도 뭐 이래가지고 북한이 이게 내부 단속하는데 엄청 이게 힘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해. 하나의 그 범죄 문제. 어? 예. 이 범죄 뭐라면 좋을까? 범죄 소굴인 거예요. 소굴 소굴. 그 범죄 소굴 속에서 예. 막 그냥 뭐 살아야 되니까 그냥 뭐 힘 있는 놈이 그냥 갈취하고 죽이고 뺏어가고 막 약탈하고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다 보면 이제 탈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렇죠. 또는 말이죠. 예. 김정은이가 급사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국 수습이 되지 않고 이 군부가 무너지고. 예. 군부가. 예. 예. 그래서 38선을 지키는 이 북한군이 이제 무너지는 거야. 네? 무너지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탈북을 중국을 거쳐서 했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내려오는 거지. 중요한 말씀 하셨네. 예, 예, 예. 지금 북한군의 정규군의 70%가 지금 휴전선 일대 배치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게, 그게 휴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은 북한군의 70%에다 듣는다고 보시면 돼. 하.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학승기, 이게, 내가 학승기 그, 이게 얼마 전에 학승기 뭐 납품 비리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성능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거야. 그렇지. 우리나라 기술이 좋잖아요. 네. 옛날에 뭐 휴전선 불과 뭐 한 2km, 3km 갔다면 이게 막 20km까지 가는 거야. 아. 그리고 잘 들린대. 깨끗하게. 옛날에 웅거리가지고 잘 안 들리거든. 20km 북한군 70% 든다 보시대. 아. 완전히 흔들 뿌려. 이야, 중요한 얘기네. 그 다음에 전광판 있죠. 그러니까 북한군 70%를 놓고 정신교육을 하는 거야. 그렇죠. 어? 확성기로. 그럼요. 그런 효과가 있죠. 끝나는 거야. 그래서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가 저 대북 전단 날리고 확성기 방송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큰 소리는 빵빵 치는데. 그렇지.
그 결정적인 걸 하려고 안 해. 학생 방송 안 해요 지금. 네. 그다음에 전광판 있죠. 네. 우리나라 LCD가 얼마나 첨단입니까. 아, 그렇죠. 그거 대행을 연결해가지고 한 20개 연결하면 뭐 엄청 크게 될 거 아니야. 네, 네, 네. 저 10km 밖에서도 보인다고. 하. 그렇죠. 네. 우리나라 LCD 최고잖아 세계. 네, 네. 거기 그냥 우리나라 텔레비 틀어주면 돼. 아. 뭐 우리나라 뉴스 틀고 뭐 저 일기예보 틀고 말이죠. 북한이 우리가 학생기 방송 정황을 할 때는 일기예보 우리 걸 봤다 그러거든. 아하. 어 나만의 저 방송 보니까 내일 비 온다더라. 뭐 이거 또 그 대비하고 이게 전부 그렇게 한 거야. 이야. 그 좋은 전광판 학생기 방송 왜 안 하냐. 이게 대형 전광판에 그냥 우리 텔레비 틀어주는 거야. 김정아 욕할 필요도 없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 그냥 내부 그냥 그 방송 틀으면 돼. 뭐 따로 편집할 것도 없고. 그럼요. 그게 그냥 북한군을 녹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북한 저 체제가요. 완전 붕괴된다니까, 붕괴. 그래서 왜 북한이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리더십 자체가 우상한 리더십이잖아요. 가짜로. 네. 네. 북한군 주민들 속이가지고 만든 리더십이기 때문에 사실에 접하면은 북한이 무너져버려요, 저거. 근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면은 그거 쓰는 거야. 지금 저 계속 지금 저 아니 윤석열 6월 15일 날 한해 경미훈련 주관하는 날. 그렇죠. 탄도미사일 당근에 탄도미사일 두 발 쏘았잖아요, 동해. 바로 그냥 때려버려야 돼. 이거 계속 도발하면은 그거 하겠다. 학생이 방송 전광판 일단 가동하겠다. 그렇지. 가동해. 그다음에 전단 날려 북한으로. 왜 전단도 민간인이 전단을 날리는 그 하잖아요. 풍선. 그건 정확도가 떨어지고 휴전선 군이 날리면 엄청 정확하게 떨어지거든. 아. 그게 5.24 조치 때 포함돼 있잖아요. 휴전선. 아니 우리 그 대한민국 군대에. 그 대북 전단을 뿌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다. 아이고 그게 지금 5.24 조치 때 2014년 5.24 조치 10년 5.24 조치 발표했죠. 이명박이가. 예, 예, 예. 그때 이미 휴전선 6개소에 대행기구를 이용한 전단 작전을 준비를 시켰다니까. 아. 시설이 있다고. 우리가 풍선을 날 수도 있고 예. 좋은 거는 포로 쏴버리면 돼. 포안에 전단사가 쏴버리면요.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공공에서 비행기로 뿌리 뿌리면 돼. 아. 비행기로. 무제한으로 옛날 그 2차 대전 이런 데 막. 그렇지. 뭐, 베를린 뭐 이런 데 막 쉘 뿌리잖아요. 전담. 눈처럼. 바그다드 이라크 전 때도 그랬거든. 네. 공공에서 요격도 못하는 높은 데서 쫙 뿌리는 거야. 북한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저거. 드론으로도 되지. 드론. 드론 해도 되고 막 수단은 무궁무진해. 지금 민간 드론이 북한 안에까지 들었다 나오잖아요. 그거 다 봤잖아 우리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그 결정적인 우리가 나는 핵무장을 꼭 안 해도 돼. 안 해도 북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 그것만 활용을 해도 제대로. 네. 그걸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안 하는데. 아니 탈북자 얘기도 조금 좀 더 하고. 예예예. 예, 예, 예. 네? 예, 예. 지금 탈북자가 예컨대 급변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예, 예, 예. 중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 뭡니까 이 휴전선을 뚫고 오는 거야. 그래 올 수도 있어. 네. 그야말로 엑소더스. 그렇죠. 그냥 몰래 오면 어떡할 거야. 몰래 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대비해야 된다니까. 탈북자 수용 시설까지 다 그걸 해야 돼요. 휴전선 이 왜냐면 서울 시내까지 들어오면 너무 국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예문제 거기 저 거기다 뭐 평화공원 샀잖아요. 네, 네. 거기 탈북자 수용 시설 대거 설치해야 돼. 하, 그럴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지. 안 돼 있다 이거야. 그것도 오늘 일찍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그렇죠. 탈북자 수용 시설까지 지금 지어라 이거야. 야. 나는 그 현실이 된다고 봐요. 조만간. 저? 예? 진짜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 주민들의 그 대규모 탈북 사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은 그냥 행상 유지야. 예. 아니면 뭐 지원하고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까지 하려고 그러거든. 그런 방법 가지고 안 되고 북한 체제 자체를 네. 북한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 한마디 북한 정권 붕괴까지 염두에 둔 두고 이걸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그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요 북한 문제 절대 해결 못하고 북한 핵 절대 비핵화 못해요. 불가능이야. 불가능해. 내가 조금 이따 또 다음 저 또 저 이야기 또 하려고 그러는데 뭐 연결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 워싱턴 선언 있잖아요. 4.16. 이건 한마디로 북한 핵을 용인한 선언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 핵 무장 포기했잖아요. 그렇지. 어? 그 NPT 그 이행 약속을 했잖아. 그건 핵 개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대신에 핵 협의 그룹 그건 막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전략 자산을 보다 빈번하게 정리한. 전략 자산 옛날도 했고 계속 한 거예요. 언론에 공포를 많이 안 했을 뿐이지 달라진 게 없단 말이야 근본적으로. 그러면 달라진 게 없다. 없다 이거야. 워싱턴 선언 이건 완전히 국민 소인 거예요. 그게 자체 핵무장도 포기하고 그다음 핵 공유도 포기하고. 그렇지. 핵 공유도 아니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얘기했고. 근데 문제는 6월 7일 날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어요. 내가 그거 읽어봤거든. 핵심이. 그렇지. 북한 핵을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내가 다 읽어봤다고. 네. 야. 맹이야, 맹. 맹탕이야. 한마디로 북한 핵 위협은 억제하고, 억제하고, 뭐 삼축체자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쏘면 넣어도 다 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뭐 어떻게 단념시킨다는 얘기도 별로 없어. 그런데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Deterrence, Dissuasion, Dialogue, 3D 해가지고 3D 접근의 종합적 추진 방식이다. 이렇게 말장난해놔. 한마디로 한가한 말장난 하나 한 거야. 예? 그리고 담대한 구상이죠. 있더라. 담대한 구성으로 북한 비핵화 실행 동력을 확보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대한 구성을 퍼주어가지고 말 좀 듣게 하겠다. 이게 먹힙니까? 달래겠다는 거지. 먹힙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건 평화가 아니다. 가짜 평화다. 어? 그럼 그거하고 담대한 구상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태한 늑두리. 나태한 본질을 벗은 한간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게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국가 안보 전략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북한이 정거하지 않으면은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밖에 없다. 외부 정보를 우리로서는 비서를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거다. 그게 나와야지. 우리로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잖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정보전 이걸 표지할 수 없다. 그리고 최소한 저게 북한의 핵이 폐기될 때까지 최소한 우리 자체 핵 무장 핵 개발 잠재 역량을 높이겠다. 최소한 그 정도 표현이라도 놔야 돼. 한마디도 없어. 전부 말장난이야, 말장난. 한마디로 나태한 거지, 나태. 나태라고 보세요? 나태하지. 그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저 북한이.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사례를 안 드릴게요. 네. 북한 1차 북한 핵 위기가 1993년에 생겼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94년도에 뭐 있었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네. 영변, 그때 영변밖에 없었거든, 핵시설이. 정밀 타격하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제가 94년도에 합참 중령대 근무를 했어요. 예. 전력기획과에, 전략본부. 이거 검토했다니까? 그때 김병관 장군이 우리 과장이야. 과장이 갑자기 가운데 수출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돼. 어떤 김병관
한민연합사 부사령관 하신 부사령관 했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저 국방부 장관 저 그 예정됐다가 저 청문회 때 좀 그랬댔잖아요. 그 우리 과장이야. 청문회도 못했지. 아 그때 과장을 했었다고. 네. 엄청 똑똑하신 분이거든. 이거 뭐 이제 지나선이 말씀드린 지금 뭐 북한 저 인변을 핵 때렸을 때 방사능 오염이 어느 정도 될 거고 그건 분담을 했어요. 북한이 우리한테 보복을 할 때 공군기가 와서 서울을 하면 우리가 저 메소티가 서울 상공에 배당이 되고 그게 몇 년도죠? 1994년. 아. 그래서 공군기가 우리 서울을 포격 저 공습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이 죽는 것까지 계산을 다 했다니까. 이게 와이스 정권 때네. 와이스 때. 어허. 그다음에 북한이 뭐 저 땅굴을 통해 가지고 또 특수군을 침투시킬 때 어떻고 뭐 화생방전을 할 때 한 10가지 시나리오를 다 검토를 했어요. 저는 방사능 그거 내가 검토를 했다니까. 방사능 피해. 예. 네. 어? 때려도 돼. 결론. 그때 영변 그 핵시설을 때려도 문제 없다. 방사능 우리 피해 전혀 없어. 영변하고 휴전선 중간 정도까지 작은 오염이 되는데 아하. 그렇게 치명성이 없어요. 내가 원래 전문가들 다 찾아가지고 막 전문 용어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김병관 장군이 계급이 뭐였죠? 대령. 대령 때 네. 실제적으로 북한을 영변 핵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저래 놓으니까 우리도 아하. 대비를 해야 되잖아. 아하. 그래서 우리 자체를 검토를 한 거라니까. 자체 검토를 한 거라. 근데 YS 우리나라 대통령이 반대를 하니까 그거 못한 거 아니야. 지금 있잖아요. 그때 YS가 네. 진짜 전쟁을 각오하고 전쟁 이끌 각오를 하고 네. 와 우리가 근데 합참에서 그 우리가 검토한 게 청와대까지 보고를 했다니까. 야, 보고가 됐겠지 당연히. 우리가 했어요. 오케이. 때려. 동의한다 했으면 핵 위협 다 끝났어. 북한 핵이 그때 제거가 됐다니까. 근데 그때 상황 끝난 거야. 근데 그때 YS가 클린턴 대통령한테 말렸다고 하는 논리가 뭐냐? 그렇게 되면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이 피해를 입는다. 아니야, 그게 무식한 거야. 그게 안보의 무지 나태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적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무식한 거야. 그 뭣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러잖아요. 막연하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했다고 그랬잖아요. 영변 핵시설이 폭발하면 정밀 타격을 했을 때 방사능 오염이 그렇게 정밀 타격을 했을 때 예.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아 그건 내가 직접 검토했다니까. 그 분야만은. 아유. 그 핵 전문가들 다 찾아가 다니면서 잠그고 하고 그거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못했어. 잘. 그것은 틀림없이 청와대에서 지시를 내린 거야. 그것 대비책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때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김희상 장군이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 내가 청와대 출입기자예요. 근데 하여튼. 그때 우리가 그 훤히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청와대에서 이건 YS가 지시한 거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면 우리도 얼마 안에 가능하느냐. 그때 국방비서관이 김희상 장군이죠. 맞아. 투수 때 아마. 아 노무현 정권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하셨지. 국가안보비서관. 보좌관. 아, 수석 아, 보좌관. 그분이 굉장히 그 김희상 장군이 학구직이고. 예. 아는 게 많아요. 군사 그렇죠. 전문가라니까. 전문가. 이론가. 요즘은 조용하시대. 저는 한 번씩 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아 김사 장군님 요즘도 건지하세요? 아 그럼요. 그 연구소 그 하잖아요. 아 꽤 이름 있는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 소장하시. 본인이. 예, 그렇죠. 본인이 하실 거죠? 그렇죠. 본인 돈 내 가지고.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게 YS 이게 결정 실패했는데 가장 결정기 하는 사례는 케네디 대통령이야.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계속 이걸 좀 하나의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 이거 좀 제발 좀 봐라 이거야. 영화
13th Day라고 있어요. 아. 13일. 13일이라는 영화가 있다니까. 쿠바 미사일 핵 미사일 위기 이 극복하는 걸 영화로 만든 게 있다고. 아. 영화 제목 13일이야. 한마디로 13일 만에 해결했거든. 그러니까 쿠바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고공으로 유투기가 쫙 진천하잖아요. 네. 어? 어제까지 안 보이는 게 무슨 이상한 게 막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는데 딱 차차 찍어서 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 보니까 중거리 ICBM을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거야. 그 비상 걸렸지 미국에. 그게 1962년 10월 14일 날 발견했어요. 유튜브에 찍었어. 네. 8일 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쟁 이끌 각오돼 있는 이 말이 중요한 거야. 네. 케네디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요. 라디오, 테레비 흑백 이거. 만일 이거 미사일 기지로 완공을 강행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제3차 대전도 불사한다. 그리고 오늘부로 쿠바를 해상 봉쇄한다. 그래 해군이 그냥 쫙 포위해버려. 진짜 그 실행해버려서. 그렇죠. 국민들은 대비해라. 전쟁을 할 수 각오한다 해야 된다. 미국 국민들이요 방공호 확보하고 비상식량 확보하고 라디오 사고 막 그랬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생각하고 대통령이 직접 호소를 해. 이거 제가 안 하면은 안 된다. 우리 전쟁 각오해야 이거 제거해야 된다. 미국 그래.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지. 그렇죠. 쫙 케네디 그 해짧은 영어로 쫙. 그때 케네디가 40살에 40살. 그게 리더는 그거야. 네. 대통령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좀 꼭 영화를 보시라 이거야. 야, 국민들한테 명확한 목표의식을 던져주는 거야. 응? 그리고 문제의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야.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를 심어주고. 어, 그리고 국민들 협조를 구하고. 그게 대통령의 리더십이야. 그러니까 후르시초프 소련 그 공산당 서기장이 네. 딱 13일 만에, 그러니까 1962년 10월 26일 날. 그렇지, 그렇지. 쿠바의 건설 그 미사일을 다 철수하겠다. 야. 발표를 해요. 그래 13일이야. 13일 끝난 거야. 그 후르시초프가. 후르시초프가. 엄청난 증발. 어? 그리고 실제 12월 7일. 55일 만에 실제 다시가 쿠바에 있는 것이 미사일 다 소련을 다 뜯어가 버리지. 뜯어가요. 그때, 완전 철수를 했어요. 그때 케네디가 없었으면 안 돼. 미국은 소련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쿠바 밑에 딱 미국 턱 밑에 미사일 갖다 놓고 비수지 비수. 비수. 그 케네디가 전쟁을 각오한 덕분에 13일 만에 해결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30년이 지나도 그렇지. 해결은커녕 더 고도화, 소행화, 전력화되고 있다 이게 북한은 지금 우리 그 위협이 현실이 돼버린 거야. 소련 쿠바의 미사일 기지는 배치도 아니고 건설하고 있었다냐 건설. 그렇지. 건설하고 있는 미사일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북한은 뭐 30개, 50개 막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핵탄두가 30개 이미 가지고 있어. 건설이 아니고. 30개 있고 50개 내지 8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쿠바 미사일 기지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30개 도시에 때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도 지금 한강 늑대를 하고 있는 거 한강. 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어? 이거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직접 이거 도저히 이거 묵혀했다가 이거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 제가 북한에 대북 심리전부터 학생기 막 전강과 해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할 때 할 때 북한이 어떻게 도발을 할지 모른다. 대비해야 된다. 필요하면 우리가 전쟁을 각오해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30년 동안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한 사람도 케네디 대통령 같이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악화돼버린 거야. 북한 그 미사일 위협이. 그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지. 그렇죠. YS가. 네. 네? 네.
그때 초장에 초장에 작살을 벌였대요. 네. 그때는 뭐 영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영변의 원자로 있잖아. 시험용 원자로 5메가와트야. 아. 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그냥 파괴해버렸으면 끝내버리는 거야. 정밀 타협하면 돼.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시리아 뭐 바시리코 원전 있는 거 있잖아요. 건설하면 그냥 때려버리잖아. 그렇지. 그, 그거는 방사능 그, 그게 없겠어요? 어? 당연히 좀 일부 유출이 되겠지만은. 네. 할 수 없는 거야. 그것도 안 하면 더 심하게, 더 악화되니까. 어. 나중에 뭐, 이게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려도 못 먹는 상황이 오니까. 이, 이 사람 적시적시 그냥 선제타격 없애버리잖아요. 왜 대한민국을 못하냐, 이거야. 나 정말 참. 그런데. 예. 지금 국민의 70%가. 예. 우리가 자체 핵무기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좌우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금 워싱턴에 가서 굴복하고 왔다고 보세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 그 워싱턴 선언은 완전 국민 그 기만이야. 나는.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한 거 아니겠어요? 네. 워싱턴 뭐 유엔에 가서 영어에서 이번에 오늘 출국하셨잖아요. 네. 프랑스. 이번에도 뭐 엑스포 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뭐 전에 이제 활동 지원한다면서 영어연설 하신다고 그러시대. 영어연설인데 뭐 하여튼 뭐 본인이 뭐 좋아하시니까 하는 거 뭐 뭐라 할 말릴 수도 없는데 그렇게 지금 한가한 상황이 아니야. 대한민국이. 우리 지도님이 보시기에.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뭐 발등이 지금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지. 이게 발등 국민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대통령도 지금 외면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 안보 엘리트들도 외면하고 있고 엑스포 있잖아요. 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데 영어연설 하시는데 가장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 핵미사일이에요. 북한이에요. 북한. 저거 있잖아요. 저 사우디하고 우리 경합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계속 도발하는 거 안 봤나? 그럼 2030년이 뭐 지금하고 더 비교할 수 없이 핵미사일 위협이 그냥 현실화돼가지고 어 이거 엑스포 불안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요 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연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불안 요인을 엑스포 불안 요인을 핵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엑스포 전에 제거하겠다 이래 나와야 돼.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지, 지금 그렇지. 김정국에서 그거 악용할 수 있어요. 야. 그럼 북한이 절대 그 우리 저 88 올림픽 방해했죠. 예, 예. 칼기까지 격추시켰잖아요. 아. 엑스포 그냥 안 했지 북한이. 도발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대통령이 그거를 다른 상황을 생각을 안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 그거를 생각해야지. 뭐 영어 연설이야. 한가하게. 영어를 워낙 잘하시니까. 어? 영어에 재미들이 있었잖아요. 생전 영어도 안 하시던 분이. 아메리칸 파이 뭐.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y made it. 완전히 가로눕게 가로눕게 어? 영어에 아주 그 재미 들으셔가지고 이야 참 심각한 거죠, 그죠? 심각해.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제가 조마뉴스에서 지적 허영이야. 지적 허영이지. 난 그래. 대통령이 그런 거 허영 떨 때가 아니야. 실질적인 위협이 지금은 코앞에 있고. 네. 아 이런데 지금 이제 엑스포가 2030이잖아요. 2030년에 부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린 이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안드레이 랭코프 교수가 네. 2030년부터 2040년 사이에 김정은이가 살아있으면 핵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을 한다는 거 아니야. 네? 당연히. 네. 죽으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 전까지 북한의 핵 위협, 네. 미사일 공격 위협을
내가 제거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 실제로 그런 준비도 돼 있어야지. 그래, 그 대통령 입에서 그 이야기에 넣어야 된다는 거.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현실 도피거든. 예. 네? 그렇죠. 현실 도피, 현실 도피. 그냥 뭐, 그냥 포장 막 그럴듯하 해가지고, 뭐, 랑콥 교수 얘기했대. 네. 포장 막 이렇게. 포장만 그럴듯한 빈 상자다. 그러니까. 그 국민을 그럴듯한 포장으로 속인 거지. 아니, 미국, 한번 생각해보세요. 쿠바 미사일 위기 생겼는데 네. 케네디 대통령이 그거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네. 어디 어디 가서 말이야 영어 연습 뭐 그것도 뭐 미국은 영어니까 뭐 이상한 그런 거 막 하고 다닌다 이거야. 그게 되겠어요? 미국 국민들이 끝나는데 용납 안 할 것 같아.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한가한 걸 하나. 어? 아, 우리 코 밑에 배꼽 밑에 지금 저 소련이 미사일을 갖다 놨는데. 우리 생명을 모른 척하고 말이야 엉뚱한 걸 한다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마치 그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 같죠? 그래. 네. 어떤 안락사 어?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네. 김정은이가 있잖아요. 서해 뭐 백령도 연평도 우리 잘 알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백령이 배치되어 있고. 그런데 우도라고 있어요. 우도. 우도라고 있죠. 네. 그게 연평도하고 인천 사이에 우도라고 있다고. 네. 옛날에 그게 무인도였어요. 그런데 네. 민간에는 지금 근데 유인도가 됐는데 민간에는 한 명도 없어. 네. 해병대하고 해군만 있다고. 아하. 해군은 이제 레이더 사이트. 네. 해병대는 이제 거기 저 경비 군인들만 있는 섬이 우도가 물이 빠지면요 옛날에 네. 그런 적이 있어. 북한하고 연결돼 버려요. 네. 뿌리 서해가 조수 가만히 차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북한군이 걸어와 가지고 실제 옛날에 우도로 침입한 적이 있어. 북한군이 자고 있는데 우도로 침입해 가지고 자고 있는 걸 목을 다 따가 버렸어. 한 명 남기고 다 죽였어. 아, 우두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 우리 저, 병사들. 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네. 옛날 60년대가 그러대요. 네. 왜? 바다인데 물이 빠지면 걸어온다 이거야. 네, 네, 네. 야, 그 새벽에 네. 기습해가지고.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우도를 기습 점령해버렸다 이거야, 예를 들어.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탈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탈환하면 핵미사일을 때리겠다. 어디를 때리냐. 서울을 때려버리겠다. 또는 뭐 연평도를 때리겠다 하면요. 탈환작전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공과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둬가지고 시나리오 하나 검토를 해서 그렇지. 대비 계획을 발전시키나야 돼. 그리고 딱 실제 상황이 뭐 누구 물어볼 필요 없어. 자동으로 돌아가게. 그 전에 대통령까지 다 캐치 맞춰 놓고 이거는 이 상황이 생기면 이거는 자동으로 조치하는 겁니다. 대통령 뭐 보고하고 지시받고 이거 할 시간 없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해가 딱 준비해놔야 된다니까. 그만큼 급박해요 지금. 그리고 오늘 저 주제가 오늘 일진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일진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안 하면은 큰일 나 큰일 나. 네. 여러분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심동보 제동님을 모셔가지고 정말 한때 대한민국 안보 제1선에서 참 놀라운 활약을 하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짚어봤어요. 정말 등에 땀이 나게 하는 그런 안보 현실이죠. 저 무거운 조절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문제를 윤카세 TV는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네. 전 어떻게 보면 윤칼세 TV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동보 제동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냐고. 이게 뭐 고등고시 시험도 아닌데 깨알처럼 적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 뭐
99.9%는 다 반영하셨습니까? 예, 예, 예. 아, 예. 여기 뭐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말씀 네.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 7시 55분 또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